비 오고 다시 굳는 구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참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냥 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오가면서 보면 논밭의 작물들은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비가 그렇게 와도 어우 쟤네들은 잘 자라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비와 따가운 햇빛과 풍수애들이 그 작물들을 더 자라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짤막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왕으로 인정받는 고귀한 귀인이 한 명 나옵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가죠. 근데 그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여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참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갑니다. 소유를 각각 맡기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귀인이 정말 왕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충성한 종들에게는 큰 보상이 있었지만 방해한 백성들에게는 큰 징벌이 있었어요.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권선징악이 뚜렷한 그런 스토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장사하는 것 같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 같은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린 과연 지금 추수 때 상받는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은요, 왕이 될 귀인이 한 명 있죠. 그리고 그 귀인과 관련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쪽에는 귀인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원수들이 있고 반대편에는요 귀인이 왕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수많은 국적과 지위와 직업과 여러 가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런 단순 논법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로 양립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들 아니면 원수 됩니다. 중립지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를 미워합니다. 뒤로 은밀하게 사자를 보냅니다. 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반대하고 있어요. 참 이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린 이 사람이 우리 왕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이사회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오버랩돼서 우리 보여지게 되죠.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급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 왕되는 걸 원치 않는다. 가이사가 왕이다. 그러면 세속의 통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증오심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이유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억압했습니까? 세금을 중하게 매겼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랬어요.
그 모든 지위와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자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유화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보내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비교하고 있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수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방해를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교회에 있고 주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한 일에 방해가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오히려 걸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혹시 그리스도의 원수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자, 종들이었는데 그 당시 문화의 종은 어떻습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종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을 돈을 주고 샀거나 매매가 되는 경우죠.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주인에게 속해 있거나 태생적족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요, 품삯을 받으며 일하다가 삭받고 일하는 것보다 종되어서 주인과 함께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경우, 이게 종이 되는 몇 가지 케이스였어요. 참 이걸 보면 이 종들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내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가로 주시고 희생을 치러서 나를 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예수의 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제2의 탄생을 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집 안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원수들은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종들은요, 예수를 만난 기쁨을 가지고 그의 종이 된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원수의 삶이었지만 주의 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종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그 주인이 장사라고 명령을 하고 떠났어요. 귀인의 관심은요, 그를 반대하는 원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원수를 정리하고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종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장 13절을 다시 보면은요, 거기 보니까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돌아온다 약속한 거예요. 아마 돌아올 땐 왕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의 기본 자금은요, 주인이 주었어요. 예수님이 왕되어 올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안 올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들에게는요, 그 원수들이 가득한 땅에서 장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서 열심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할 일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주님은 종들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시키는 일만 하는 종처럼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동업자처럼 여기시고
자기의 것을 맡겨주셨어요. 주인과 함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청지기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들을 감시하거나 감독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맡겨주셨어요. 위임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우리의 인격을 신뢰하며 기다리십니다.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처럼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과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억지로 하기도 쉬울 거예요. 율법의 매입니다. 그 법대로 해서 내가 나중에 징계받지 말아야지. 징계받지 않으려면 무서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기쁨으로 일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키지 않는 일도 합니다.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열심으로 일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 주인은 나는 너희를 종처럼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을 청지기로서 아니 아들처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런 자세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장사라고 그랬는데 장사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문화는요 당시에 그 환율과 그 가치로 볼 때 막대한 양의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규모로 장사할 만한 자본임은 분명합니다. 종들이 큰 사업하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허용 범위 내에서 장사하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사명대로 장사라는 겁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은혜의 선물 우리도 내 것으로 여기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지요. 자, 장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평범한 명령이지만 매우 실제적입니다. 장사는 아주 정직한 거잖아요. 실제적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혹시 뭐 장사를 해보시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 물론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일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 쉽지 않을 텐데 저 일을 하는구나.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장사는 아니었어도요. 저도 뭐 직장 다니면서 출판업 하면서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돕고 했으니까 아, 그 동네 생리를 알지요. 원가가 얼마 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납품하고 어음 할인해가고 돌리고 다 경험을 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장사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장사를 했던 첫 번째 케이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축제 때 그 당시 요즘은 뭐 걸그룹 보고 뭐 재미나게 축제하잖아요.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축제 때면 2박 3일 내내 술만 퍼습니다. 다들 뭐 과별로 동아리별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밤 지나고 아침에 오면요 술병 쓰레기 뭐 난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술집이었어요. 학교 전체가. 그래서 제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 저 술 먹는 무리들을 피해서 우리는 기도원 가자 수련회 가자 그랬더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문화사역 한다고 좀 배울 때쯤 아,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바꾸라고 그랬는데 우린 맨날 도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되 새로운 걸 해보자. 술 안 마시는 문화 공간 클린 존을 만들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탁자도 빌리고 뭐 천막도 치고 한 다음에요 딴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에 많이 오니까 촛불도 켜놓고 꽃도 탁 해놓고 꽃은 자취에서 이렇게 학교에 있는 꽃 이렇게 잘라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서 분위기 좋은 카페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딴 데 술 먹고 떠들다가 보니까 저기 촛불이 켜있고 꽃이 있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좋은 곳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때 그 후배들한테 야 자본금 내 내가 다 돌려줄게 그래갖고 꽤 모아가지고요 그날 장사를 잘했습니다. 원가 대비 이익을 따지니까 거의 3배에서 4배가 남았어요. 어이 그래가지고요 축제가 하루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많은 이익을 보고야 말리라. 그래서 원가와 이득을 다 투자해가지고요 재료들 사고 선배들한테 전화 돌려서 이거 하니까 와갖고 이거 해줘야 된다고 전화하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장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저밖에 모르죠. 예, 쫄딱 망했습니다.
외망했냐면 잘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줄줄 내리는데 도무지 앉을 수 없어 철수해서 들어가는데, 아니 재료를 사다가 부침개에다가 뭐 커피에다가 온갖 거 다 준비해놨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두려고 그랬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버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부쳐먹고서 남 주고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그랬습니다. 선배들이 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뭐 준 다음에 거스름돈 안 받아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결산을 보니까 꽤 많이 투자했는데 3천원인가 5천원인가 남았어요. 그 밑까지는 안 왔습니다. 선배들이 불쌍해서 죽은 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자영업자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변수 하나 때문에 홀랑 망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축제가 계속됐더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날 예보를 봐야 되겠구나. 한 방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을 해가지고요 다른 플랜 B도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좀 장사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장사하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깨달은 것이었어요. 아, 장사는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인내와 끈기,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계속 결단하며 해야 되는 거구나. 실패를 경험해도 넘어지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인격 연마를 통해서 탁월해지는 거구나.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한 건 무엇입니까? 시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책임을 가지고 최선 다해서 너의 인격과 실력을 키우면서 성장하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한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 재미있는 건 뭐냐? 달란트 비유와 달리 시작하는 자본금이 똑같았잖아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었잖아요. 동일한 기회를 준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각각 다른 재능에 관한 것이라면 이 문화 비유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도 동일한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24시간을 받았어요. 우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모두 각각에 떨어졌어요. 모두 한 문화씩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한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와보면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남긴 것은 다를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가장 소중한 걸 받았어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전수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원수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책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남겨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를 주셨지만 열 개를 남기는 비전을 나에게 더해 주옵소서. 일을 감당하여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있고 그 결실이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나 너무 바빠요. 뭘 먹고 살기 바빠서 복음 전할 시간, 예수님 전할 시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왼수 같아서 듣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 얘기합니다. 전에는 봤나요? 거절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바쁘다고는 했지만요 아무리 바빠도요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 모두를 불러서 얼마나 장사 잘했나 확인하자. 그럴 때에 나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난 두려워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악한 종으로 판정받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는 정년도 있고 은퇴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년도 은퇴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하고 열심히 다하는 나는 그렇게 뭐 재능도 없고 그런데요 그렇다면은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박난 좋은 가게 주변에는요 주변에도 잘 돼요. 그런 거 아십니까? 너무 잘 되는 가게 옆에 있으면 아우 저기 때문에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은요 열심히만 하면은요 여기 줄 서서 기다려가 지친 사람이 찾아와가고요 더불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에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주변 가게는 주 서먹으면서 잘 되고 위에 카페는요 올라와서 애프터 때문에 잘 되고 그런 걸 봤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주변에서 여러분 부서기라도 잘 얻어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에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수지 맞는 겁니다. 그와 친해지고 격려하고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가 잘 떨어지도록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도 밀어주고 교사들 격려해주고 함께 힘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미 계획하셨고 보상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럼 주인이 이토록 자본만 맡기시고 장사라 명령하신 이유는 그냥 떠본 것이 아니에요.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주인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돈 있어서 뭐 크게 그거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종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과 테스트의 의미가 있어요. 주인은 왕이 되러 갑니다. 왕이 되면은요 그 소유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왕이 되셨을 때에 이제 돌아오면 능력 있는 종들과 신실한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멀리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신 거예요. 부지런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자 누가 보면 19장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왔어요.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질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팔 불어 나 이름을 부를 날 그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19장 16절 보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간 사람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열 명의 종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서 가장 많이 남긴 그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난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길 원했을 겁니다. 19장 17절에 보니까요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장수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주인이 맡긴 거고 나는 주인 것이고 다 맡은 것도 다 주인 건데 그것을 보시고서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문화를 관리해서 열 문화를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도 다 주님 건데 그것을 보시고서 나에게는 더 큰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열 골을 통치하라.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긴 것은요 미래의 큰 일꾼을 만드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주인이 오시기까지 기간은요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종이 되며 섬기는 훈련을 하며 충성되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충성한 것과 주님이 주신 보상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한 문화가 한 고울,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차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동일한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뿌려졌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일해서 남기는 것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장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간도 재능도 기회도 다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내려놓는 삶이 돼야 되겠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충성 주님이 분명히
보상하실 날이 옵니다. 우리 상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추수가 되기 전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 중반이 넘었잖아요. 나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더 상받는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중간평가하고 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